아빠가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따로 덜어줬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부위는 어떤 부위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나는 먼저 봉하고 날개 그리고 목 닭다리입니다. 윤석이는요? 날개, 목, 닭다리, 어이, 봉이다. 봉하고 닭다리하고 닭다리. 두 개씩 있는 거다 먹잖아요, 그죠? 그럼 아빠는 뭘 먹죠? 쪼가리들. 닭가슴살. 아빠는 닭가슴살 좋아하니까. 그러면 각자 남편은 좋아하는 호떡가슴살. 부위를,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먼저 먹어볼까요? 나는 아 싫어요. 나는 먼저 치킨 닭다리랑 비슷한 봉. 봉. 이야. 이거 봉 팔퉁퉁한 거 보세요. 우리, 이 치킨 파티는 우리가 지금 10년째 시켜 먹고 있죠? 와우. ASMR 할까? 아빠가 우아하게. 휴지 좀. 너 뒤에. 물티슈 갖다 줄까? 물티슈가 좋겠지. 잠깐만. 각자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 부위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주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닭다리입니다. 윤석이는요? 저는 목. 목이 왜 좋아요? 목 살이 많이 없어가지고. 살이 많이 없는데 좋아? 오늘 엄마가 없으니까, 살이 찔려서. 아빠가 특별히 허락해준 건 뭘까요? 동치미 먹기. 사실 그건 동치미는 아니고 치킨은 국물인데 별로 몸에 좋은 건 아니야.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밥이랑 같이 안 먹는 친구가 보이네요. 우리 현석이 아주 우아해졌어. 물티슈에 닦고. 현석 발골씨 한번 보여줘. 잘한다, 아빠보다. 띠용. 이건 물론 이제 맞어요. 일단 나를 촉촉하면서 우리 현석이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3학년입니다. 윤석이는요? 지금은 이제 1학년. 윤석이가 말해야지. 맞습니다. 윤석이 치킨 맛이 어떻습니까? 재밌어. 어떤 맛인지 먹방 같은 거 보면 왜뭐 달콤하고 매콤하고 촉촉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맛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바삭바삭해요. 윤석이는요? 그리고 양념이 아주 잘 배어 있어서. 근접샷인 거야. 이거 턱다리 남기시는 분도 한번 딸이 한번 드셔보세요. 잠깐만 아주 그냥 우리 현석이 날개 발굴도 잘하는데. 윤석이도 할수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이쪽이 그건 어디서 배웠나요? 발굴하는 거는? 유튜브 할때 보통 그 광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가운데 B 놓잖아. 괜찮아. 유튜브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이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야? 봉. 아빠가 만들어준 치킨보다 이게 더 맛있는 사람. 쌀이 질라. 발골치 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여기에 맛있겠다. 뼈를 우리 이거 찍은 다음에 TV로 연결해서 한번 보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안 뜨거. 밥이랑 지금 같이 안 먹고 있는 것 같아. 윤서가도 밥 떠놓고 밥을 안 먹어. 오늘 밥이랑 같이 먹는 날이야. 어! 한 입만. 얼굴 성공했습니다. 역시 정현석 씨.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치킨은 지금 몇 년째 먹고 계신가요? 나 치킨 경영상 7년이야. 뭐라고요? 7년이야. 7년이요? 정윤석 씨는 지금 치킨 몇 년째 먹고 계신가요? 5년. 5년이나 됐어! 띠용. 윤석이 지금 8살이죠? 셋이 맞네. 됐어. 이제 그만 찍고 아빠도 먹는다. 그냥 여기에 놔두고 찍어. 구독, 그렇게 하려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빠도 먹고 싶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사하게 더. 말로 해야지요. 유튜브에서 귀여운 거 나오면 더 후가 있어. 이제 마지막 인사, 끝 인사를 해주세요. 굿바이. 아니 이렇게 해서 오늘 먹방은 마치겠습니다 해야지. 닭다리 먹는 모습 한번 볼까요? 닭다리 먹는 모습을 안 했네. 자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닭다리를. 너무 맛있겠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전석 씨. 먹고 와. 역시 치킨 닭다리야. 이상으로 끝 맺히고 아빠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